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 여기 360샵 가게를 이전을 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예전에 요 트레드 제품 들어왔을 때 한번 방문해서 영상 찍은 적이 있는데 거의 뭐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새로 이전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구경을 왔습니다. 360샵에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360샵에 새로 들어온 모델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블리츠 컴플릿 모델이 있고요. 요거는 처음 저도 보는 건데 벌사티라는 에틱의 저가형 브랜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하진 않은데 아무튼 에틱에서도 이렇게 저가형 브랜드를 따로 만들고 있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360 와서 촬영했던 트레드의 제품이고 여기는 360 샵에서 따로 이렇게 수입해서 파는 박스 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블리츠랑 벌사티 요 에틱의 저가 브랜드 요 컴플릿 가격이 15만원, 뭐 블리츠가 15만원이고 벌사티가 15만 9천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요게 장점이 블리츠는 그래도 보통 평균 정도 무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요거 와 무게감이 안 느껴집니다. 진짜 가벼워요. 진짜 이게 무게가 3kg가 조금 안 되는 2.97. 아 세상에 3kg가 안 되다니. 이거 정말 들면 그냥 누구나 쉽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MGP 그 제가 MGX 그때 촬영해서 올렸잖아요. 그것도 정말 가벼운데 3kg 초반. 요거는 진짜 가볍습니다. 그냥 드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예 보면은 이게 에틱 저가 브랜드라고 하지만 에틱 바처럼 또 생겼죠.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예전에 막 팔던 그런 제품들처럼 포크도 얇지도 않아요. 무슨 철판처럼 되지도 않고 다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데크 규격도 길이가 19.5 그 정도 되고 폭도 4.75 뭐 8 4.8 정도 되고 블리치도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가 413 크로모이야. 아, 그래서 이 무게를 많이 줄 수 있어. 아, 이 포크가 사장님 말로는 4130 크롬홀리래요. 지금 페인팅이 되게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재질이 어떤지 몰랐는데 이게 4130 크롬홀리라 되게 가볍다고 합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입문용으로 어린 친구들 요거 괜찮아요, 진짜. 그리고 트레드는 예전에 이게 나왔었어요. 초기에 제가 영상에 소개했던 영상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목 부분이 다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뚫려 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웠다는 걸. 그래서 무게를 약간 MGP처럼 다 이렇게 뚫어 놨어요. 그래서 무게가 조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쪽 헤드 튜브 쪽도 그렇고. 그래서 전에 거보다 훨씬 무게가 감량이 돼서 아마 타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요게 특이하게 로우인데 보니까 모래 샌드로 마지막에 한번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 치고 되게 특이한 약간 시멘트 느낌 나는 그런 컬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360 박스 데크인데 요게 폭이 한 5.1 정도 되고요. 여기 360 스트릿 이렇게 해가지고 딱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규격도 540에 130. 그래서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 저랑 같이 타는 교진이가 처음 박스 데크 탔을 때도 나쁘지 않다고 가성비가. 블랙보다 저는 실버가 훨씬 더 블링블링하고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대충 박스 데크는 어느 정도 되죠? 가격이? 박스 데크만 13만 원. 박스 데크만 온리 데크만 한 13만원 정도 되고 그립 테이프는 지금 붙여져 있는데 요거는 별도고
어쨌든 데크만 13만 원 정도인데, 박스 데크가 기본적으로 미국 거나 뭐 이런 거 박스 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20만 원대예요. 근데 요거 절반 가격에 이렇게 살 수 있고, 오늘 뭐 360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을 살펴봤는데, 저는 제일 진짜 놀랐던 거, 여기 와서 제일 놀랐던 거, 이거 진짜 진짜 가볍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들어서 막 돌려도 진짜 가벼워요. 뭐 사야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무조건 가벼운 거 사라고 하는 게, 무거우면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테일립도 하기 힘들어져요. 근데 가벼우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도 쉽게 들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입문할 때는 가벼운 거를 사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익숙하면 나중에 다른 모델들, 조금 무거운 거 타도 그때는 하는 요령을 알기 때문에 쉽게 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입문하는 어린 친구들, 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 그런 친구들이 사면은 딱 알맞아요. 요거보다 더 큰 친구들은 옆에 있는 블리츠나 아니면 뭐 360에서 또 이제 파는 커스텀 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야 되고, 요 벌사티는 가벼운 거를 필요로 하는, 예, 그런 친구들이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튜브에 가장 많이 달리는 질문, 바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허리띠까지 높이를 자로 재보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는 핸들바 높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커팅을 해서 타야지 타기가 편하고요. 그보다 높으면 아이들이 이제 키가 자랄 거를 생각해서 좀 높게 타면 힘들어요. 기본적인 기술들이나 이런 걸 익힐 때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바 나중에 그냥 돈 모아서 바꾸시더라도 꼭 허리띠 높이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예, 360 샵에 와서 신제품들 몇 개 살펴봤는데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제품들 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구매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재밌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히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